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엔 바다 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동중학교에 근무하는 과학교사 박미정입니다. 오늘은 빨대 속의 해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큰 벽을 사이에 두고 빨간 물과 파란 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손이 나타나 큰 벽을 들어 올렸어요.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 빨간 물과 파란 물이 이사를 가네요. 자, 그러면 다큐 48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빨간 물과 파란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빨간 물과 파란 물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색깔만 달라요. 자, 과연 색깔만 다를까요? 아니면 양이 다를까요? 세 번째, 맛이 다를까요? 나이가 다를까요? 냄새가 다를까요? 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6번이 답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힌트 사진을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벌써 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빨간 물은 뜨거운 물에 빨간 물감을 탄 것이고요. 파란 물은 차가운 물에 파란 물감을 탄 것입니다. 자, 다큐 한번 한 편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 물, 파란색 물이 아니고 연두색 물과 주황색 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자, 색깔만 다를까요? 또 양이 다를까요? 아니면 맛이 다를까요? 냄새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자, 이번에도 5번까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6번에 땡땡가 달라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땡땡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오른쪽 아래쪽에 힌트 사진을 두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자, 이곳은 바로 소금을 생산해내는 염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두색 물과 주황색 물은 한쪽에는 소금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그냥 소금이 없는 맹물이거든요. 색깔, 색, 물감만 넣은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영상 두 편에서 밑으로 가라앉은 파란 물과 또 연두색 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모두 밀도가 크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 앞에서 본 다큐 영상에서는요, 찬물 그리고 소금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 이 다큐 영상에서는요, 뜨거운 물과 소금물이 아닌 물은 위로 뜨려고 합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해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해류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해류를 밀도하고 선생님이 관련을 지을 건데요. 아까 얘기했는 밀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개념으로 질량값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더 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솜 1kg과 쇠 1kg 중에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 지금 대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쇠 1kg이 더 무겁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솜 1kg이 더 무겁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저 구석에서 또 어떤 친구가 얘기해요. 둘 다 1kg이니까 질량은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누가 맞을까요? 자, 선생님이 둘 다 1kg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질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덩치가 솜이 엄청 크겠죠. 자, 그랬을 때 똑같은 부피만큼 갖고 왔을 때 내가 한 주먹만큼 갖고 왔을 때 솜의 질량과 또 쇠를 한 주먹만큼 갖고 왔을 때 쇠의 질량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 질량은 누가 더 클까요? 네, 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쇠가 훨씬 더 무겁겠죠. 그래서 같은 부피만큼 갖고 왔을 때 그 부피가 차지하는 질량을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빨간 물과 파란 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 빨간 물은 온도가 높은 뜨거운 물이었고 파란 물은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뜨거운 물은 위로 뜨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밀도가 큰 차가운 물이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고 뜨거운 물은 위로 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이상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자, 오른쪽의 네 번째 그림은 선생님 반의 학생들이 이벤트를 벌이느라고 풍선을 이렇게 불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풍선이 천장에 닿아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풍선은 그냥 우리가 입김으로 불어넣은 그 풍선하고는 다릅니다. 이 풍선은 뜨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 풍선은 공기를 넣은 풍선보다 밀도가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풍선 안에 든 기체는 바로 공기가 아니고 헬륨이라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만큼 가지고 왔을 때 헬륨은 훨씬 더 가볍고요. 공기에 비해서 헬륨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서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으려고 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뜨려고 한다. 자, 이것이 바로 해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류란 무엇인가? 해류는 큰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크다란 규모의 수평 방향의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류는 바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표층순환은 주로 바람과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심층순환이라는 해류는 바닷물의 온도와 또는 소금물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표층 해류의 모습을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북반구에 보면은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가 있죠. 그래서 이 북적도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는 북동 무역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 남동 무역풍의 영향으로는 남적도 해류와 남태평양 해류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깊은 바다에서는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하는데요. 자, 극지방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물의 온도가 차다고 할 수 있죠. 자, 물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밀도가 커진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밀도가 큰 물은 내려오려고 하고 적도 지역에 있는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 극지방에서는 물이 얼게 되면 물이 따로 얼게 되면은 오히려 소금물의 농도, 바닷물의 농도가 더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에서의 이 바닷물의 농도는 온도의 영향도 있지만 농도의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농도의 영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바닷물의 수평 방향에서의 이 해류 순환이 우리가 화학에서 또는 과학에서 다루는 밀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개의 해류를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은 이제 난류, 따뜻한 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차가운 심층수의 흐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위의 해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는 크로시오 난류라는 따뜻한 성격의 성질을 가진 난류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갈라져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류는 도대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 해류는 우리 육지의 기상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바다에 사는 어종들, 물고기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주위에 동해안 쪽에 굉장히 다양한 어종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난류성 어종의 종류가 더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자,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22년 8월 18일자 뉴스입니다. 자, 기상학자들이 무섭다. 뭐잖아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대서양 해류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전 세계 기후와 기상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학자와 해양학자들은 대양 대순환 해류의 약화가 지구 기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이 지구 온난화 심각하게 얘기해서 지구 과열화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구 과열화 현상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걱정스러운 뉴스가 있는데요. 자, 22년 8월 22일자 뉴스에 의하면 뜨거운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이 백령도 주위에 살고 있던 점박이 물범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분 이번 그 여름 방학 동안에 엄청 더웠죠? 마찬가지로 바다 속에서 이 점박이 물범도 엄청 고생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지구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제목을 빨대 속의 해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대 속에서 한번 해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영상들은 과학 실험실에서 한 실험들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도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준비물은 뜨거운 물, 찬물, 빨간색 물감, 초록색 물감, 그리고 투명 빨대. 투명 빨대는 플라스틱 재질이나 또는 유리, 예,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는 소금물, 물, 그다음 물감과 두 종류의 물감과 투명 빨대가 필요한데요. 자, 선생님이 빨대를 여러 종 준비했거든요. 자, 여러분, 검정색 빨대 실험할 수 있을까요? 네, 검정색 빨대 안 되겠죠? 왜 안 되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투명 빨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하는 완전 투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투명입니다. 그죠? 요 빨대는 실험이 돼요. 여러분,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씻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굵은 버블티용 빨대가 있거든요. 자, 이걸로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리자면 실험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 지구온난화나 이런 걱정 때문에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 빨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리 빨대는 유리관, 우리 보통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이 유리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를 보니까 안에 요 직경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본 그 다큐 영상에서 보신 그 관은요, 요 빨대입니다. 유리로 만든 빨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런 유리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이걸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빨대를 가지고 실험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보입니까? 빨대 속에서 파란색 물이 아래쪽으로 가고
빨간색 물이 위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죠. 우리 반의 친구들하고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자세히 잘 볼 수 있도록 클로즈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서 본 영상에서는 물의 온도가 다른 경우였고, 이번에는 한쪽은 소금이 들어간 것, 하나는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두색 물에는 물 120ml 정도의 큰 숟가락으로 소금이 한 5숟가락 정도 들어간 진한 소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위로는 밀도가 작은 맹물이 이렇게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 번 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한번 멈추면요. 이렇게 탑을 쌓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맹물인 노란색, 주황색 물감을 탄 맹물을 먼저 빨대를 잠궈서 원하는 높이까지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초록색 물에, 연두색 물에 담궈가지고 이렇게 2층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2층을 쌓고 난 다음에 옆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농도가 진한 연두색 물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그래서 혹시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근무하는 서동중학교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친구들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능숙하게 잘하게 되었거든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촬영한 친구들은 우리 서동중학교의 선생님 반 친구들 5명이 촬영을 했고요. 이상으로 해류와 관련된 성질에 대해서, 해류의 성질과 관련된 강의를 짧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지구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